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과학 수업 굉장히 기대되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요. 우리 오늘도 우리만의 과학 수업 분위기만의 특징 있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질문하고 서로 대답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긍정적인 멋진 분위기 이어서 오늘 수업도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주엽 학생이 첫 시간부터 왔는데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주엽 학생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외로워하지 말고요. 네, 전준호 학생, 안녕하세요. 김한율 팬 학생, 루키 학생, 예연 학생, 피카소, 박영구, 네, 시연 학생, 이소영 학생, 찬주임 학생, 네, 플라워 스프링 학생, 장준혁 학생, 카미 학생,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각 학교마다 온라인으로 듣는 과학 수업이 다 다를 텐데요.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듣고 있는 친구들 모두 모두 훌륭합니다. 네, 강민영 학생, 안녕하세요. R72,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천연나 학생, 감사해요. 네, 다들 잘 지낸 것 같네요. 네, 와, 벌써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규칙, 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오늘은 그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우는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또 문제는 꽤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업 들어주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PPT 화면으로 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쁘게 참여해준 친구들 아이디입니다. 네, 새로 보는 아이디들도 있었고요. 항상 많이 보이는 예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모두 훌륭합니다. 네. 자, 우리 과학 시간에는 우리만의 팁이 있죠. 질문이 있을 때는 파란색 하트를 붙여서 적어주면 선생님이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하트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 파란색 하트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고, 저희 집 키보드는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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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111 이렇게 앞뒤로 적어주면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즉각, 대답해줄 테니까, 파란색 하트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말이 빨라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을 때는 노란색 하트 적어주면 좋겠고요. 선생님 말씀 너무 느려요. 저는 이미 이해 다 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럴 땐 초록색 하트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굿 또는 빨간 하트 적어주면 돼요.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중력 높이는 타임이죠. 자, 선생님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3학년 체육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왔는데요. 우리 목이 뭉쳐 있을 때 어떤 동작이 좋은지, 제자리에 앉아서 할수 있는 동작이 뭐가 좋을지 여쭤보고 선생님 알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면 기준으로 45도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고 목을 아래로 쭉 내려주면 이쪽이 쫙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40도, 45도 보고 이렇게 하면 뭉쳐있던 목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거북목 없애는 동작도 알려주셨는데요. 약간 턱을 아래로 뒤로 당기고 이 상태로 손을 가슴 위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천장을 봤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또 목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목은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 뭉친 근육도 풀어주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아우, 하트가 엄청나게 왔네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현빈이 우두둑. 지영 학생, 선생님이랑 이름 똑같네요. 네, 연아 학생. 밥 먹다가 달려왔다고 하는데 체하면 안 돼요. 다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너무 훌륭해요. 훌륭해. 우둑, 우두둑. 네, 센스 있는 댓글들 진짜 훌륭합니다. 찬주임 학생. 네, 찬주.
열심히 공부하자. 자, 그러면 우리 집중력도 높였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을 합한 값은 비교해 보면 이 둘은 어떻다?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거나 했어요? 네, 아니죠.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은 같았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질량 보존 법칙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반응 전과 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분자는 바뀌지만 그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새로 바뀐다? 안 바뀐다? 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도 변하지 않았었죠. 네, 그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다양한 상황 세 가지 봤었는데요. 맨 첫 번째, 네, 앙금 생성 반응이었어요. 없던 물에 안 보였던 앙금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여서 질량이 새로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울을 재봤더니 반응 전이나 후나 질량 똑같은 거 확인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했는데요. 기체가 뽀로로 날아가면 질량도 줄어들 것 같지만 우리 발포 비타민 실험 선생님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게 뚜껑을 꽉 닫아준 채로 저울을 재면 질량은 보존됐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산소랑 반응해서 타는 연소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된다.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는 산소도 질량을 재고 그리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까지 질량을 같이 잰다면 이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 똑같다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나죠? 네, 다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우, 반응들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우는 내용들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차시 예고하면서 잠깐 보여줬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자동차 본체 두 개랑 바퀴 네 개가 있을 때 어디서 차를 몇 대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선생님이 수업 다시 보기 하니까 틀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완성되는 차의 대수는 몇 대죠? 네, 한 대였죠, 한 대. 왜요? 우리 자동차 본체 하나에 바퀴가 4개 있어야 차 한 대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본체랑 바퀴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천연나 학생, 김한율팬 학생, 맞아요. 한 대예요. 한 대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자가 생성될 때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 사이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비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보자. 안경. 준비물은? 안경테. 안경알 두 개.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몸체. 바퀴 네 개. 만약 자동차 몸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까? 몸체가 두 개, 바퀴가 네 개니까 몸체 하나에 바퀴 두 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결국 자동차는 한 대만 만들 수 있고 몸체 하나는 덩그러니 남게 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마찬가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커질수록 산소의 질량도 이래해서 커진다.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뭐라고? 네, 다들 영상 잘 봤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무슨 법칙? 네, 일정 3분비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 댓글창에 하트를 도배해주는 친구들 정말 고마운데요. 잠깐 자제해주세요. 혹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넘어가기 전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작년에 순물질, 혼합물, 화합물 이런 거 배웠었어요. 다들 기억나요? 순물질, 혼합물, 화합물. 네, 이도현 학생. 네, 네,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1번 모형은 순물질일까요? 화합물일까요? 혼합물일까요? 오, 피카소 학생 역시 빨라요. 1, 2, 3번 다 답을 지금 달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모형은 각각 순물질일지, 화합물일지, 혼합물일지 한번 대답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순물질일까요? 화합물일까요? 혼합물일까요? 네, 1번은 모두가 맞췄네요. 1번은 바로 순물질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홋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홋 원소라는 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선생님 슬쩍 봤는데 좀 오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두 번째는 혼합물인지 화합물인지. 네, 맞아요. 다들 잘 적어주었네요. 네, 두 번째는 순물질 안에서 화합물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부러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헷갈리게끔 만들어냈는데요. 순물질 안에 화합물이 속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지? 세 번째가 꽤 많이 틀리네요. 네, 세 번째도 바로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낚으려고 준비한 건데요. 자, 2번이나 3번이나 하나의 분자죠? 자,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순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한 종류면 혼원소 물질,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2번이나 3번이나 2번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화합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원소의 종류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화합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의 주인공은 바로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예를 들어 물 H2O,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 이런 것들 기억나죠? 네, 낚인 친구들 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지금 확실히 잡았으니까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체가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2학년 때 배웠어요. 이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순물질, 두 번째 혼합물로 나눴었죠. 그리고 이 순물질을 혼원소 물질로 또는 화합물로 나눴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화합물이다. 자, 그리고 그 예시들 보니까 물, 이산화탄소, 설탕, 염화나트륨 등등등등이 있다. 자, 그리고 혼합물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설탕, 물, 소금, 물, 우유, 오렌지 주스 등등등 이런 거 배웠었죠. 네, 여러분들 이거 배운 김에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낚시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 문제에서 우유,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걸 주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한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만족하는 예시들을 쭈르르륵 주는데 화합물이면 맞아요. 근데 혼합물을 준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선생님이 살짝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역시 훌륭합니다, 댓글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혼합물 아니고요. 네,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자, 물 분자. 아까 봤던 강아지 같이 생긴 거는 에탄올 분자입니다. 역시 화합물, 화합물, 화합물. 네, 화합물입니다. 이거 말하다가 이제 혼합물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화합물. 자, 이제 질문.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사이의 질량 관계를 공부할 거예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 문제로 나왔던 철과 산소를 반응시켰어요. 철을 선생님이 연소시키면 뭐가 생겨났었죠? 우리 산소랑 철이 결합하면 뭐라고 했었죠? 산소랑 철이 결합하면 네, 산화철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철이랑 산소의 질량을 합치면 산화철의 질량과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바로 철과 산소의 질량 비율이에요. 알겠죠? 네. 선생님 실험 영상 보여줄 건데요. 이번 실험 영상의 주인공은 구리입니다. 그리고 산소랑 반응시킬 거예요.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구리랑 산소를 반응시킬 때 뭐가 생겨나겠죠? 자, 산소랑 반응시킨 철은 산화철. 구리랑 산소랑 반응시키면 산화구리가 생겨나요. 자, 이때 구리랑 산소의 질량 비율이 어떤지 집중해서 영상 같이 봅시다. 네, 다들 영상 잘 봤어요? 여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왜 산화구리를 산화구리 괄호치고 2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산화구리는 사실 산소랑 구리랑 결합하는 비율이 좀 달라요. 산소가 여러 개 붙은 경우도 있고 산소가 조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산화구리는 산소 하나, 구리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산화구리 CuO를 이야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2라고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산화구리 2, 그냥 구리 하나, 산소 하나 이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준호 학생의 질량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TR092 학생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질량비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그냥 물질의 질량의 비율을 줄여서 질량비라고 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아유, 역시 훌륭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으로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구리랑 산화구리의 질량을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구리랑 산소의 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산소의 질량을 찾아내야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하기 전에 구리랑 산소를 합한 거랑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산소의 질량을 반대로 구하려면 산화구리에서 구리를 빼주면 되겠죠. 아유, 쉽다. 자, 그러면 하나씩 빼봅시다. 1번 실험에서 자, 구리 0.4g, 산화구리 0.5g.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 네, 0.1g이지요. 자, 두 번째 실험. 반응한 구리의 질량 0.8g. 산화구리 생성된 양은 1.0g이에요. 그럼 산소의 질량, 반응한 양은 0.2g이 되겠죠. 아우, 역시 답을 척척척척 잘 달아주네요. 자, 세 번째는 0.3, 네 번째는 0.4, 다섯 번째는 0.5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그냥 숫자값이 아니라 비율이다. 자, 그러면 구리 산소 질량비 구해봅시다. 자, 1번 실험에서 보면 구리 0.4 대 산소 0.1이에요. 0.4 대 0.1 그러면 얼마인가요? 0.4 대 0.1 그러면 4대 1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0.4 대 0.1이라고 하면 되지 왜 4대 1로 해요? 우리가 비율을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한 정수, 자연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4대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과학하는 사람들 표 보는 거 사실 귀찮아해요. 그래프로 한눈에 보고 싶죠?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0.4일 때 산소 0.1, 구리 0.8일 때 산소 0.2. 이렇게 점을 찍어서 쫙 연결했더니 일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알겠죠? 요거 여러분 시험에 꽤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네. 자, 이때 세로축이 산소의 질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또 낚시하는 문제로 여기 산소 질량 안 주고 산화구리의 질량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뺄셈 해줘야 돼요. 산화구리를 줬을 때는 그것까지 알아두면 퍼펙트.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자, 이걸로도 알 수 있는 건 역시 구리와 산소는 일정한 질량의 비율로 결합하며 산화구리가 되면서 그 비율은 4대 1로 정해져 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있다.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일정한 성분비인데 성분 원소들의 어떤 비율이 일정하냐? 질량 비율이다. 질량 비율이다. 질량 비율이다.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 배웠어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도 질량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죠?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면 안 헷갈려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0508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산화구리에서도 질량비 구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질량비예요. 산화구리에서 산소 대 구리든 얼마다 이렇게 구했죠? 네, 다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우리가 모형으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아래쪽에 선생님이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아까 자동차 그림이랑 똑같네요. 자, 물 분자는 H2O,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자,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지는지 대답해 볼까요? 네, TR092 학생 두 개입니다 라고 했네요. 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J 학생도 두 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설리가 진리, 천연나, 예현, 연하, 정지영, 네, 모두 두 개라고 오답률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훌륭한데 한번 플래시로 확인해 볼게요. 진짜 그런지. 자, 수소랑 산소랑 어쩌다가 부딪혔어요. 이렇게 했더니 물 분자 두 개 만들어지고 산소 분자 하나는 남아있네요. 자,
자, 이렇게 보면 일정성 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바로 질량이 일정한 원소가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 결합하게 되는 개수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은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이렇게 화합물이 구성될 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성 분비 법칙이 만들어진다. 일정한 숫자 비율, 개수 비율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일정하다. 자, 어렵지 않죠? 다들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개념은 다 배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다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다양한 예시들 보면서 질량비 직접 같이 구해볼게요. 네, 네, 훌륭합니다. 자, 일단 원자의 상대적 질량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는 뭐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네, 맞아요. 다들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 수소예요.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이라고 선생님이 정했어요. 1이, 실제로 뭐 1g이다, 1kg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걔를 기준으로 잡은 것 뿐이에요. 자,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역시 훌륭한 친구들, 선생님 물어보지 않아도 원소 기호까지 H라고 같이 적어주고 있네요. 네, 수소를 1이라고 하면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2예요. 이 이야기는 수소의 무게보다 12배 무겁다. 질량이 수소보다 탄소의 질량이 12배 많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질소는 수소의 14배고요. 산소는 16배예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아마 문제에서 다들 주실 거예요. 외우진 않아도 돼요. 네, 잭 가시 학생 어려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지금 하는 거 같이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직접 우리가 구해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분자, 물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물은 H2O죠. 자, 원자의 개수비 따져볼까요? 개수비. 자, 원자의 개수비. 자, 수소가 지금 몇 개? 수소 원자 1개. 2개. 자, 산소 원자는 몇 개? 1개. 자, 그러면 비율은 2: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제이 학생 1바로 적어줬어요. 여러분들 1:1이라고 적어주면 안 돼요. 수소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개수예요, 개수. 자, 이번에는 질량비 구해볼까요? 네, 질량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같이 하면 돼요. 자, 수소. 지금 1인데 2개 있죠? 자, 그럼 2로 적어주면 되고요. 산소는 1개 있는데 질량 16이죠? 그러면 2:16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 비율 간단하게 약분해 줘야죠? 그럼 약분해 주면 1:8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훌륭합니다. 역시. 자, 1:8. 어렵지 않죠? 근데 1:8 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아무튼 여기 1:8까지 구하는 과정 잘 이해했으면 네 라고 적어주세요. 네, 천연나 학생이 구리의 질량비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량비는 비율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죠? 구리랑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몰라도 구리만 물어보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2개 이상을 같이 적어줘야 돼요. 네, 다들 이해가 잘 된다고 해줬네요. 네, 좀 헷갈린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자, 코를 찌르는 그 냄새 NH3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의 개수비 같이 볼게요. 자, 질소 몇 개예요? 질소. 질소 한 개. 자,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그럼 비율 얼마예요? 여러분들, 개수비. 네, 1:3이죠. 네,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질량비 볼게요. 질량비. 자, 질소 질량 얼마라고 여기 주어졌냐면 14래요. 하나에 14. 자, 그러면 14대 수소는 질량비 1인데 지금 3개 있으니까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네, 맞아요. 14: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름 불러달라고 하는 학생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다른 친구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됐나요, 여러분들? 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들 잘 이해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험 영상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도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물 위에 양초를 불을 키워놓고 그 위에 다시 유리컵을 덮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양초의 불이 꺼져요. 자, 이 유리컵 안에 있던 양초의 불이 꺼진 이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볼게요. 자, 물이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물감을 넣어주고 계시네요. 네, 빨간 물이 됐어요. 오, 알 수 없음 학생 완전 오랜만이에요. 네, 자, 라이터로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네, 벌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자, 유리컵으로 닫았더니 불이 꺼지면서 물이 또 올라왔네요. 와우, 이거 왜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설명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루키 학생, 산소가 차단되어서 꺼져요. 네, 예연 학생, 산소가 차단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계속 생겨서 있는 산소가 다 사라지면 불이 꺼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친구들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차단되어서요, 산소가 없어서요 되게 많은 대답을 달아주었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물질이 탄다, 연소한다, 성냥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지금 유리컵을 닫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리컵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 있던 산소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죠. 그래서 유리컵 안에 산소들이 갇혀 있게 되는데요. 그 안에 갇혀 있던 산소들은 촛불을 태우는데 사용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가 산소가 다 쓰이면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나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양초가 엄청 많아요. 양초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켜졌어요. 마찬가지로 화합물이 생길 때도 어느 하나의 원소가 아무리 많아봤자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그 비율만큼 있지 않으면, 부족하다면 그만큼의 화합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플래시 다시 하나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일정 선분비 법칙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네, 아래쪽 시험관에 있는 용액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이고요. 위에 있는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용액은 질산납 수용액인데 이 둘을 반응시키면 노란색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생성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질산납 수용액을 떨어뜨리는 양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질산납 수용액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이오디나 납의 양도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5번, 6번 시험관을 보니까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생성되는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런지 다들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네 라고 적어주고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아니요 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요 라는 친구 없을까요? 다들 이해가 잘 되나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다들 엄청 똑똑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아래쪽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이 있어요. 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은 선생님이 늘려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은 똑같이 유지시킬 거예요. 선생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은 똑같아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때 질산납 수용액 양만 계속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자, 질산납 수용액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봤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은 일정 양만큼만 반응을 일으키고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 방금 봤던 양초를 생각해 주면 무슨 상황이냐면 양초를 선생님이 아무리 유리컵 안에 많이 넣어도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졌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질산납 수용액을 스포이드로 아무리 떨어뜨려도 시험관 안에 있던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양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돼서 생성되는 아이오디나 납의 양도 정해져 있다. 이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보여주는 예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다들 이해가 되나요? 네, 아직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올려주고요. 이해가 안 된 부분 질문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해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복습하면서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해 완료. 네. 자, 1번 문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연 학생 댓글이 남달랐는데 예습을 하고 왔다고 하네요. 지금 한 번에 이해 못한 친구들도 괜찮아요. 다시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이해될 거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무슨 비? 네, 피카소 학생, 항상 빠른데요. 네, 개수비예요, 개수비. 네,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함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된다. 네, 여러분들 성분비라고 해주면 안 돼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정한 개수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질량이 일정한 원소들이 결합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질량비도 일정하겠죠. 결합하는 개수의 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원소마다 질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비도 일정하다. 네. 자, 아까 0508 학생이 아이오디나 그 반응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산소가 이해됐다고 했으니까 산소를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화학 반응이 끝났죠. 화학 반응이 끝나서 연소가 끝난 거예요. 연소 반응이 끝났어요. 자, 연소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 불이 꺼졌다. 왜? 산소 재료가 없으니까. 반응물 산소가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인 연소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자, 요거 이해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아이오디나 납이 생성되는 반응도 선생님이 수용액으로 어느 한 용액을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나머지 용액이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시험관에 선생님이 같은 양만 넣어놓고 더 이상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 반응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네. 화학 반응이 더 이상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는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앙금의 양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0508 학생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이해가 된다면 대답을, 이해가 안 돼도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의 과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과제. 선생님 과제는 선생님 수업 같이 들으면 다 채울 수 있어요. 자, 학습지 과제에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구하기. 자,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구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했어요. 자, 같이 한 내용 다시 복습해서 채우면 됩니다. 자, 과제 파일은 에듀스 충남 사이트에 충남이 학습터 게시판에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 게시판 안에 중삼과학 치면 나오고요. 네, 과제 제출은 선생님한테 할 필요 없고요. 학교 선생님 또는 개학 후에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훌륭해요. 네, 다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 화학 반응 그 마지막 법칙,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들 기체는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기체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했던 과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주인공인 게일 리삭도 그렇습니다. 자, 샤를도 게일 리삭도 기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샤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뭐 약간 수업이 남았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자면 샤를은 기체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쏘아 올렸는데요. 본인이 계획했을 때는 열기구가 25일 동안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 뒤에 그 열기구가 터져버려서 추락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18세기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마차 같은 게 떨어지니까 굉장히 놀라고 엄청난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했던 실험이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샤를을 되게 좋아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샤를이 혁명이 일어나서 처형당할 위기가 처했었는데 샤를이 내가 그 열기구 과학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열기구 실험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뒤로 30년 더 사는 일화도 있는데요. 어쨌든 게일 리삭은 몇 년 뒤에 샤를처럼 마찬가지로 열기구를 타고 하늘 엄청 높이 올라가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발견했던 아주 중요한 법칙, 기체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법칙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준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안전거리 다 잘 지키시고요. 등교 개학하는 날까지 열심히 집에서 같이 공부합시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